안녕하십니까. 강경원입니다. 오늘은 바벨 로우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면서 잘못된 자세, 그다음에 잘된 자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바벨로우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딱 자세 취하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그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하셨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데드리프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로우는 루마니안 자세가 잘 나와야지만 이 바벨로우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쁜 자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선은, 발을 자기 몸에 붙인 상태에서 띄워서 나와서, 자기가 편한 보폭으로,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루마니안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허리 집어넣고, 무릎 바로 밑에까지. 이런 루마니안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 발을, 그대로 아랫배로 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배가 되게. 지금 제 자세를 보면 먼저 견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광배 쪽으로 밑으로 당기면서 그 다음에 견갑이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팔꿈치가 벌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으로 붙인 상태로 등으로 해줘야지만 수축하고 이완이래요. 자, 그리고 허리 집어넣고, 루마니안 자세에서 바벨로 자세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세가 잘 나오면 바벨로우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루마니안 자세, 허리 집어넣고, 이런 자세에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밑으로 배꼽 있는 대로 당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자세는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자세, 그리고 안 좋은 자세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무릎이 굽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해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팔로 다 당기고. 요 자세가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발을 밑으로 당길 때 이게 먼저 움직여요. 견갑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팔로 딱 당겨요. 그리고 팔꿈치도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다시 좋은 자세는 밑으로, 배꼽 밑으로 해서 당기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견갑이 안 움직이잖아요. 봐봐요. 그죠? 근데 견갑으로 당기면 이게 먼저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 또한 가지는 바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고,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 하는 거. 이게 가벼운 거는 가능하지만 무거운 거는 가능하지가 않고, 다리는 루마니안 자세를 취해요. 너무 많이 굽히지 말고 무릎을 약간만 굽힌 상태에서 이 자세에서 허리를 펴주고, 그 다음에 당길 때 팔로 당기지 말고 광배로, 그래서 아랫배 쪽으로 당기게. 그리고 반은 될수 있으면 허벅지에 스치듯이 떨어지지 말고 허벅지랑 스치듯이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바른 자세로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 바벨 로우는 초급자나 중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등이 근육이 붙어 있어야지만 바벨 로우 할 때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등 근육, 특히 광배를 키우기가 되게, 그리고 자극점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저는 하지 말고 뭐 치닝이나 넷플다운이나 아니면은 그 시티로 이런 걸 먼저 사용한 다음에 바벨로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벨로우를 할 때 바벨로우는 광배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광배로 안 하시고 견갑골을 먼저 사용해서 그 다음에 광배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저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같은 경우 허리가 길어서 광배 쪽으로 신경 써서 그 바벨을 당겨야지만 그래도 광배에 자극이 갈까 말까인데 먼저 견갑이나 어깨 쪽으로 먼저 그게 먼저 움직이게 되면 전혀 자극이 더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붙어 있어서 수직 운동을 해야 돼요. 노젓듯이 하게 되면 안 돼요. 가벼운 거는 그게 가능하지만 중량이 가게 되면 오히려 더 광배 쪽에 자극이 못 가고 그 다음에 허리에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광배로 당겨야 되는데 팔로 많이 당겨져요. 그리고 또 바벨로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알아셔야 될 게 허리를 집어넣고 약간 딱 바벨을 잡았을 때 기역자? 가벼운 거는 이런 게 가능한데 저 중량을 올리게 되면 자꾸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선수마다 조금씩 틀린데 섰어도 광배 쪽으로 운동을 하게끔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서버리면 광배 쪽보다는 이 견갑골 쪽으로 먼저 많이 당겨요. 그래서 광배 쪽으로 자극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루마니안 자세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루마니안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이 바가 90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루마니안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앞쪽으로 가게끔 중심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안 자세, 90도인 자세에서 아랫배 쪽으로 수직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로 할 때는 그립은 오버그립으로 잡든지 언더그립으로 잡든지 상관이 없는데 오버그립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많은 중량을 할 수 있고요. 허리에 부담이 좀 덜 가요. 근데 대신에 직접적으로 광배는 조금 언더보다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그리고 언더그립 같은 경우는 광배 쪽으로가 주 동작이에요. 언더로 잡으면. 그래서 광배 쪽으로 많이 자극은 가지만 대신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중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버로 잡든 언더로 잡든 상관은 없지만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로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는 원암 덤벨로우 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